이번에는 안 뜨기 상태에서 바늘 비우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호상은 똑같은 기호를 나타내고요. 자, 안 뜨기를 하시면서, 자, 안 뜨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지점에다가 바늘을 비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겉뜨기 상태에서 이렇게 안 뜨기를 뜨시면 되는데, 이렇게선 뜨개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에다가 실 한 바퀴 이렇게 감아보세요. 감고, 걸기구처럼 감아주시고, 바늘을 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첫 코와 두 번째 코를 같이 이렇게 뜨셔서 코를 합쳐줍니다. 이렇게 되면 코에 진감이 없기 때문에 걸리고 줄고, 아까하고 같은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보시면, 이곳에 구멍을 내고 싶으면 바늘 비우기를 하나 해주시고, 두 코를 같이 뜹니다. 코에 진감은 없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보면 바늘을 코에 감아주시고요. 두 코를 같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한번 진행해보고요. 앞에서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진행하시고 왔을 때, 자, 바늘 비우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떠볼게요. 뜨는 것은 아까 겉뜨기 상태에서 바늘 비우기하고 같습니다. 생긴 대로 코를 이렇게 조금 한번 빨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보시면, 자, 메레스 뜨기니까 그냥 이렇게 뜰게요. 그리고 내가 같이 합친 부분, 여기네요. 여기고 바늘을 걸어둔 부분, 코를 아까 만들었죠? 만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뜬 부분이고요. 걸어둔 부분. 자, 한 코 더 남았죠? 한번 해볼게요. 뜬 부분이고 한번 감아서 걸어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코를 한번 다 떠봤는데요. 겉뜨기 상태의 바늘 비우기와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같은 방향으로, 자, 코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 뜨기 상태에서 바늘 비우기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